중입니다. 네, 거의 뭐 두 달 만에 거의 낚시하러 나와봤습니다.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아주천입니다. 요 근래 뭐 거의 낚시를 못 갔네요. 이래저래 핑계라는 핑계고 그렇지만 날씨도 많이 춥고 고기도 안 나오고 뭐 제가 가는 곳 위주는 뭐 거의 그렇더라고요. 도보 갯바위 위주다 보니까 조항에 썩 좋지 못했습니다. 그리고 또 일도 하다 보니까 뭐 이래저래 겹치고 겹치니까 계속 낚시를 못 갔네요. 아, 그래도 오늘은 좀 힘을 내가지고 일을 마치고 낚시를 한번 하러 와봤습니다. 오랜만에 농어를 잡으러 와봤습니다. 여기서 농어가 올라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날도 풀리고 했으니까 한두 마리쯤 올라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. 아, 나도 뭐 딱히 상관없고요. 그래도 오랜만에 왔으니까 뭐 작은 손맛이라도 보고 갔으면 좋겠고. 지금 제가 온 시간은 지금 거의 9시가 다 됐습니다. 네, 그리고 지금 날물 시작이고요. 들물 7시까지, 7시 반까지 들물이었다가 지금 초날물입니다. 날물. 들물 타임에 왔으면 좋았겠지만 뭐 일 마치고 오니까 뭐 딱히 그걸 맞추기 힘드네요. 그래서 뭐 낚시를 해보겠습니다. 지금 제가 기다릴 거는 그냥 청개비만 달아가지고 낚시를 해보려고 합니다. 다른 미끼는 준비를 못했고요. 밑밥이나 이런 것도 없습니다. 오로지 그냥 청개비. 그냥 땅 헤딩으로 한번 낚시 해보겠습니다. 마치고 가려고 합니다. 딱히 이렇다 입질이 없네요. 아까 입질이 좀 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 중계비 자체가 너무 안 좋네요. 손으로 살짝만 만져도 애들이 좀 떨어집니다. 그 중에 좀 탱탱한 애들도 있긴 한데 탱탱한 애들은 또 그대로 살아오죠.
그 살이 좀 물렁물렁한 애들은 그냥 쭉 떨어져 버리고, 이렇다 입질이 한 번도 없었고, 오랜만에 와서 그런가 좀 애들하고 친밀도가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자부들하고는 그렇게 지냈는데 이놈들도 입질 안 해주네. 뭐 날물 타임이기도 하고 그렇구나. 아, 고기가 없어서 너무 없습니다. 오늘 이마에서 마무리하고, 아, 안 될 때는 그냥 빨리 철수하는 게 최고. 해봐야 뭐 불안이 마음에 속전속결로 일찍 있을 때는 좀 누워 하다가 없을 때는 또 그냥 바로 철수하고 집에 쉬는 게 아마 정신 건강에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오늘 어차피 뭐 짠낚시였으니까 큰 기대는 안 하고 왔었습니다. 이제 마무리하고 퇴근하겠습니다. 다음번에는 또 해질녘을 좀 걸어가지고 여기가 아니더라도, 여기가 아니더라도, 뭐, 다른 곳에서도 뭐, 낚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